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.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 새벽에 이제 동이 틀것 같네요. 일단 짐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형님이 준 햇반을 배우고 있습니다. 햇반하고 형님이 김치찌개, 즉석 김치찌개를 줬는데 이걸 먹고 일단은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가이도로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생각보다는 잘 잤습니다. 근데 약간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약간 추웠습니다. 내일은 이제 옷을 조금 입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좀 이따가 동트는 거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형님은 따로 자기 스케줄대로 출발을 하고, 저는 혼자 가이드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뭐 크게 준비할 건 없었지만, 뭐 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미료, 약간의 조미료 같은 것들을 편의점에서 구매하고, 배 티켓을 먼저 구매해 놓은 다음에 커피를 한잔 하면서 편의점 앞에서 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지금 가이도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뭐 1박하고 조금 북항에서 좀 걸어서 이 비밀의 해변 같은 곳이 있습니다. 해수욕장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짐이 너무 많아요.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잘 예정인데 뭐 먹을 거 하고 준비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많다 보니까 뭐든지 예비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. 이걸 다 지금 손에 들고 가야 됩니다. 장비를. 그래도 뭐 가서 자꾸 먹고 마시고 하면은 이 짐이 줄어드니까 일단 뭐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곧 배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이번에 처음 북항으로 입항을 했습니다. 북항이 수리가 다 되어서 전에는 남항으로 입항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항으로 입항을 하게 되었고, 북항이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. 연락선에서 내려서 숨을 좀 고르고,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북항에 새로 놓아둔 테트라포트 위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뭐 전혀 입질이라든지 이게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. 그래도 뭐 이번에는 낚시 목적으로 온게 아니고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
잡겠다는 욕심보다는 좀 호기심이 강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포인트가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새로 고쳐서 그동안 고기들이 안 왔는데 이제 다 고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광어들이 좀 몰려 있을까 생각하고 어설픈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던져봤는데 역시 꽝이었습니다. 한두 시간 낚시를 하고 이제 이번 여행의 목적인 캠핑을 하기 위해서 신장벌로 제가 들고 간 모든 짐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. 야,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멀고 거의 뭐 4-50분 정도 산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. 1.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. 자,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. 바로 바다입니다. 바로 바다. 지금 이 해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습니다. 오늘은 뭐 햇빛도 없고 참 좋습니다.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,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사실은 버너가 고장 난 줄 알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누워 있었습니다. 조금 누워 있다가 다행히 고쳐서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. 맛있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. 현재 가이도의 한 해변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기 저 산을 넘어서 1.5km를 걸어와야 되기, 산속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. 그리고 제가 제 발자국, 제가 오늘 도착했는데 짐이 한 50km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습니다. 저기 텐트는 21,000원 주고 샀습니다. 배송료 합쳐서. 지금 방금 라면을 끓여 먹고 좀 있으면 좀 쉬다가 저기 보면은 유명한 바위 위로 낚시를 갈 예정입니다. 일단 지금 들물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일단 가고 가서 상황 보고 좀 하다가 다시 나와서 저녁 먹고 뭐 수영도 하고 자유롭게 지낼 예정입니다. 시간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2시 배로 가야 됩니다. 1시 반 2시 배로 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로빈슨 크루소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왜 제가 캠핑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 대학교 때 이후로 이런 데서 캠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. 사실 중학교 때부터 우리 형이 되게 그 산을 간다든지 이런 캠핑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캠핑을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,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여름만 되면 그 텐트를 들고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계곡이라든지 가서 캠핑을 하곤 했었습니다.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.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런 그 캠핑을 별로 가지 않았어요. MT라든지 가서 밖에 그냥 텐트 쳐놓고 그래도 뭐 안에서 다 자고 텐트에서는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가이도에 자주 오게 되면서 이 신장벌에 되게 궁금했었어요.
그리고 제 생각에 가면은 아무도 없겠다. 혼자 정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캠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. 그렇게 낚시 준비를 하고 오른쪽편 갯바위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.